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커피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커피숍에는 연영 고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붐빕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는 7조에 육박하고 1인당 353잔을 마셨다고 하니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시는 커피공화국이라는 언론 보도의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를 조금 좋아해서 보통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커피 애호가들처럼 커피를 볶아서 직접 갈아 내려먹는 수준은 아닙니다. 원두 가루를 사서 드립 커피로 내려먹는 원두의 깊은 맛을 조금 알아가는 수준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잠시 나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바빠 생각할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보석과 같은 것이죠. 쓰디 쓴 커피는 혼자 마실 때는 뭔가 생각하게 하고 둘이 마시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죠. 커피 한 잔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이웃 그리고 우리 시대의 화두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며칠 사이에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같은 땅에서 같이 호흡하며 살면서도 우리와 생각이 너무나 다른 한 몽상가의 궤변을 생각해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13일 MBN 뉴스와이드 패널로 출연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백선엽이 현충원에 묻히느냐고요. 그 발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편협한 생각으로 6.25 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피를 뿌렸을 때 우리는 단지 같은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총뿌리에 죽어야만 했을까요? 6.25 때 북한을 향해 총을 쏘면서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군인 중에서 사망자 138,000여 명, 부상자 450,000여 명, 실종자 등까지 총 609,000여 명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걸까요? 과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공산 세력 일당을 막아낸 구국 영웅에 대해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으로 매도 폄훼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다면 지금쯤 우리는 대한민국을 탈람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을 추구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억압받고 인권을 약탈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에게 그럼 국립현충원 전체를 파묘하자는 얘기냐? 라면서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노영희 씨, 도대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커피 문화만큼이나 흔한 것이 이혼 문화입니다. 거의 3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중복 이혼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합쳐진 것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성격 차이일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결혼해서 살을 맞댄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생각이 뒤틀리고 소통이 불통이 되면 결국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지만 상이한 상황으로 인해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각자의 나라를 이루어서 합니다. 각자의 사상과 성향 그리고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 각자 사는 거죠. 가치와 이념이 다르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 같은 동포는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피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끝내 북한이 좋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역사의식 없는 몽상가들이 생떼를 쓰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상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공산주의자이거나 역사의 정로를 벗어난 왜곡주의자이거나 정상적인 사고의 수준에 못 미치는 유아기적 사상가이거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몰상식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씨, 여기서 남의 생각을 바꾸려고 생떼 부리지 마시고 북한이 그리 좋다고 생각되면 북한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마음을 맞춰 잘 사십시오. 제발 국민들이 당신의 생각에 선동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영희 씨, 당신 생각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부디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